너무 가벼워. 발색도 지려요. 예정팀이 될수 있을지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옹앵옹앵 진옹앵후입니다. 페리페라에서 잉크스틱 세럼 두 가지 신상 컬러, 잉크 더 에어리벨벳 신상 컬러 두 가지, 촉촉일 립스틱 두 가지, 벨벳 틴트 두 가지, 총 네 가지 컬러가 신상 컬러가 나와가지고 오늘 발색 리뷰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. 바로 틴트 설명부터 해드릴게요. 잉크스틱 세럼은 06번, 07번 두 가지 컬러가 새롭게 나왔고요. 11,000원으로 출시가 됐습니다. 잉크 더 에어리벨벳 틴트 두 가지는요, 16번, 17번 9,0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. 립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에 나왔던 제품들이랑 동일하고요. 향도 동일했습니다. 잉크스틱 세럼의 제형은요, 전체적으로 쫀득하게 고발색으로 올라가는 촉촉일 립스틱이고요. 잉크 더 에어리벨벳 틴트는요, 정말 부드럽고 얇고 매끈하게 발리는 그런 블러 틴트예요.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컬러들입니다. 착색 같은 경우에는 잉크 더 에어리벨벳 17번 최애픽템을 제외한 제품들은 착색이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. 최애픽템은 착색이 조금 진한 핑크 컬러였고요. 어착핑은 없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촉촉이 파니까 촉촉일 립 먼저 보여드릴게요. 페리페라 잉크스틱 세럼 06번 로즈 웨이브 발라줄게요. 확대. 한 코터. 06번 로즈 웨이브 컬러는요, 살짝의 톤 다운된 말린 장미 MLBB 컬러인데 회기가 살짝 들어가서 웜톤 분들보다는 쿨톤 분들이 바르시기에 좋은 컬러지만, 요거는 솔직히 웜톤 분들이 바르셔도 막 그렇게 뜰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약간의 회기가 섞인 핑크라서 매력적인 컬러인데요. 로즈 웨이브 컬러는 더 빠르면 더 빠를수록 컬러가 조금 더 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생얼에도 바르기 적합한 그런 컬러예요. 이 로즈 웨이브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지만 웜톤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컬러다. 붉은기 하나 없는 그런 MLBB 핑크 컬러예요. 다음 컬러는 내가 싫어하는 오렌지. 내 머리는 왜 이렇게 짧은지. 07번 코랄랄라. 크랄랄랄라 트랄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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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랄랄랄라. 저 페리페라 장명 센스 짱이야 진짜. 거의 에뛰드급? 이제 괜찮아, 그러려니 해. 요거는 풀립보다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더 예쁠 것 같아요. 코랄랄라 컬러는요, 네이밍 그대로 코랄 컬러인데 핑크보다는 오렌지 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친 핑크 컬러도 조금 가미가 돼 있지만 누가 봐도 오렌지 컬러예요. 요 느낌은 뭔가 상큼함과 그윽함의 중간 정도에 있는, 빈티지한 오렌지도 아니고 상큼한 오렌지도 아니고 딱 그 상큼함과 분위기 있는 딱 그 중간의 오렌지 컬러라서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좋은 코랄 오렌지 컬러예요. 하지만 자칫하면 살짝 김치 국물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어딘가 모르게 또 보면은 핑크 느낌이 있지만 사랑해요 페리페라. 코랄랄라 잉크스틱 세럼 촉촉일 립스틱 두 가지 보여드렸고요. 목이 긁어가지고 너무 빨간해졌네. 잉크 더 에어리벨벳 16번 최애정템. 네, 최애정템이 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. 발라줄게요. 부드러워. 너무 가볍고 너무 블러리 해가지고 조금만 발랐는데도 지금 입술 되게 이렇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, 우리 포토샵 할 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거 알죠? 입술 질감 대박이야 지금. 한 번 더 발라줄게요. 요 컬러 너무 예쁜데요? 파우더를 찰하게 부셔가지고 수분이랑 섞어가지고 내 입술에 촥 얹어놓은 느낌인데, 제가 즐겨 쓰는 컬러는 아닌데 이 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술만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. 꽃잎이 물들듯이 요 립으로 얼굴 안색이 굉장히 밝아지고 환해졌죠. 핑크 코랄 컬러인데 화사한 코랄 컬러라서 봄 웜분들이 바르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그냥 손으로 쓱싹쓱싹 하면은 오버립 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형이에요. 17번 최픽템. 픽픽픽 좀 두려운 컬러야. 픽픽픽 엄마.
이건 아니잖아요. 난 거만해. 핑크에다가 얼굴을 뽀샤시 화사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예요. 오늘 아이 메이크업과 조금 동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컬러도 솔직히 저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거든요. 저랑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. 너무 가벼워. 발색도 지려요. 페리페라 신상 컬러 4가지 제품들 다 보여드렸는데요. 역시나 컬러 맛집, 발색 맛집 페리페라. 정말 정말 컬러도 예뻤고 발색도 미쳤고 하지만 저에게 어울리는 컬러는 별로 없었고 오늘 립도 오늘 옹행이도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